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여러분들 진짜 대박 특종감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사례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례가 딱 한 차례인데 지금 방송국에서도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고 있대요. 근데 제가 바로 최초라는 거 지금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신기한 그런 친구가 태어나고 잘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더도 말고 들어가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타란툴라 꼬리야. 이제 국내 원탑이죠, 타란툴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그러게요. 오랜만입니다. 아,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타란툴라 코리아 운영하고 있는 멍이멍입니다. 멍이멍이는 이제 절사멍 그 닉네임이고요. 절사멍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타란툴라 코리아나는 샵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멍이멍이님 하면은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사실 이것도 그냥 일부분이지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멍이멍이님 몇 년 전부터 타란툴라 하셨었죠? 제가 07년 9월부터 07년 9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16년? 17년 된 거 같아요. 와,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제 샵도 없고 타란툴라 생소할 때인데 그때부터 진짜 타란툴라 고집해서 하나만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진짜 이게 지금 여기는 유체 사이즈라서 그냥 지금 전시해 놓으신 건데 사용하는 개체들만 이렇게 전시해놨고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혹시 몇 종류의 타란툴라가 있죠? 제가 지금 분양하는 유체들만 200종이 좀 넘고 있어요. 네? 200종이요. 진짜요? 예. 오 마이 갓. 여기도 이제 사실 테이블에는 50종밖에 못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못 올린 종들도 많습니다. 야, 이거 그린볼. 아, 이거 진짜 인기 많은 종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종인데 보세요. 이거 하나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유체인데 이게 보면 색깔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귀엽다라고 생각하실걸요? 색감이 성체랑 유체랑 달라요. 유체 때는 이렇게 좀 화려하고 네. 네, 성체 때는 엉덩이가 주황색이고 파란 색깔. 그러니까요. 여기 사진 띄워드릴게요. 근데 이런 타란툴라의 매력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고 제가 오늘 그 방송국에서도 아직 안 보냈다는 그 특종감 그 친구 보라는데 그 친구 어딨죠? 이종. 아, 여기 있구나. 이종으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네. 제가 17년간 브리더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런 돌연병 그리고 이제 네. 몸이 불편한 친구들도 번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전 세계나 국내에도 없는 종. 아. 이렇게 이제 야, 한번 봅시다. 이번에 이제 또 탈피를 했습니다. 4일 전에 탈피를 해서요. 사이즈가 굉장히 좀 커졌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게 없는데요? 근데 보면 엉덩이가 두 개입니다. 잠깐만요. 오! 뭐야! 우와, 여러분들! 우와, 진짜 엉덩이가 두 개네? 신기하다. 엉덩이도 두 개고 방쪽 두 개는 총 4개입니다. 그래서 거미줄을 4개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와! 엉덩이 방쪽 두 개 살짝 움직이는 거. 거미줄 1+1이네? 얘가 여러분들,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게 저 해외 사진이나 검색 저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 이렇게 몸통이 두 개거나 머리가 두 개거나 하는 거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북이라든지 그렇죠, 쌍두사 뭐 크레 머리 두 개 이런 것들을 사례는 많은데 이렇게 타란툴라 엉덩이가 두 개고 와, 근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다. 얘네들은 이제 평생 이제 탈피를 하잖아요. 근데 탈피에도 원래는 몸이 좀 불편하면은 네. 탈피하면서 이제 탈락을 해요. 그래서 보태가 되는데 얘는 이제 정확하게 탈피를 하면 이렇게 잘 성장했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게 무슨 종이에요? 이게 빅토리라는 종입니다. 빅토? 빅토리. 그래서 빅토리. 이름 자체가 일단 학명 자체가 빅토리고요. 그리고 이제 영명은 이제 영명으로는 그 멕시코 하프앤하프. 그래서 앞다리만 이제 발색이 두 개만 까맣고 네. 뒤에만 빨간색. 저 이타란툴라도 처음 보는데 하프앤하프인데 거기다가 엉덩이까지 듀얼로 달고 있기 때문에 이름과 더불어 발색까지도 반반인데 목도 두 개죠. 이 엉덩이 실룩실룩 하는 거 보소. 두 개 다 지금 거미줄을 쳐요. 거미줄 1+1입니다. 진짜 하이브리드입니다. 진짜 대박이다. 근데 얘 성별은 어떻게 돼요? 암컷입니다. 암컷이에요? 이야, 암컷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생식기도 두 개를 달고 있어요. 아, 되게 웃긴 것도 암컷 수컷 생식기가 다르면 더 신기하긴 하겠는데 보통 수컷이 이제 짝짓기를 하면은 이제 찌르거든요, 여기를. 이제 그쵸, 생식기 부분을 주입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알집을 두 개 나나요? 아, 그럴 나중에 한번 이제 한번 그거 너무 궁금한데요. 해보고 나서 예. 신기한 게
이 두 개 다 거미줄을 정상적으로 쓰고 있고요. 같은 동기들보다 거미줄 양이 두 배. 실제로 느끼기에도 두 배. 여기 지금 여기 사육장인데 거미줄을 이렇게 많이 쳐놨어요. 원래 빅토리안 종이 이렇게 많이 치는 종이 아니거든요. 이 거미줄 자체 만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솜사탕 아니야. 설명이 좀 힘들어요. 뭐라 해야 되지? 실크를 되게 반질반질하게 문질러서 이렇게 펴놓은 것 같아요. 이야, 신기합니다. 얘가 유체 때 사진 여기 띄워드리면. 유체 때 사진 여기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제가 운영하는 저희 한번 이걸 올렸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 제작진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세 번이나 전화가 왔고, 그리고 제가 그냥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크면, 더 크면 연락을 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 6개월이 지나서 저녁 9시도 전화 왔어요. 이거 한번 찍자고, 자기 개인 폰으로. 하지만 제가 이번에 탈피하자마자 정부르 채널에 연락을 바로 해서 탈피했다. 이제 성체 발색이 나온다. 이제 찍자. 세상에 이런 일은 뭐다 먼저 찍자. 아, 이것도 어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신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배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나온 친구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탈피 껍질 100만원에 팝니다. 멍댕이 두 개. 와, 진짜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진짜 머리 두 개이거나 몸통 두 개이거나 심지어 사람도 샴 쌍둥이라고 해서 있지만, 와, 이렇게 배가 두 개고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탈피도 잘하고 하는 게 진짜 이걸 로또 살 확률보다 지금 힘든 건데, 전 세계에서 나오기 힘든 그런 확률을 뚫고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여기 왔는데 타란툴라 구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란툴라의 성지잖아요, 여기가.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타이거 바보는 수컷 완성체입니다. 아, 수컷 완성체예요? 네, 그냥 장가 보내려고 일로 보내는 건데. 이 타이거 바보니라 해서 이 노란 색깔 발색이 진짜 이쁜 친구인데, 와, 탈피를 해서 진짜 이쁘네. 야, 역시 타란툴라 키우기 이런 책이 여기 있네.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시 끊임없어요. 여러분, 공부는 끊임없습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생 친구들이 저 보면서 뭐 알려주면 저도 그 친구들한테 배울 점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 신기하다. 아, 이거 빨아들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유체, 이번에 살려난 게 있는데 한번 제가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이요? 알집. 이제 마드레데디오스라는 핑크토고요. 야, 거침없으시네요, 역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분양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실패해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여기다 보면은 이렇게 산란을 하고 복부가 저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먹이도 안 먹고 알집만 지키느라고. 지금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저기 엉덩이 쪽에 검은 거 이게 길다는 거 두 개 보이시나요? 저게 방적돌기라는 건데 이 친구들이 거미줄을 저걸로 치는 겁니다. 와, 근데 안 무나 보다. 이 종 자체가 순해요.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타란툴라가 진짜 싸나운 종이 있지만 정부루님 영상에 언박싱 영상을 많이 올려서 이렇게 알집 보고 와, 이거 리프다 그랬는데 이거 제가 볼 땐 제가 먼저 해볼게요. 잠깐만요. 아, 이거 불안한데. 불안해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도 짬밥이 있어서. 아, 그러게요. 예전에 거미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예, 진짜 저도 알지 그래도 1년에 한 10개는 본 적이 많아요. 이거 불안한데. 해봤자 그래도 보여드리겠죠. 네, 일단은 딱 느낌만 보면 아는데. 하지만 성공했다. 성공했어요. 아, 이거 뭐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아는 척 좀 했는데 틀려버렸네요. 지금 보면은 알에서 림프 단계 그리고 스파이더링 단계로 탈피를 한 건데 지금 아주 건강하네요. 제가 틀렸습니다. 아마 핑크톤은 언박싱을 한 그때는 다른 건 아마 그린본이나 이런 종이었을 거예요. 네네네네. 푸른지도 오너멘탈이요. 근데 핑크톤은 이게 뭉쳐있어요. 아, 자기들끼리 움직임이 이게 막 빠릇빠릇한 스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끼리 딱 꽉 잡고 있어요. 아, 만약에 뭉쳐있는 느낌인데 만졌을 때 조금씩 떨어진다 그러면은 네, 성공한 거고, 만약에 실패했으면 굴러댕기거나 아예 딱딱하게 붙습니다. 와, 또 이쁜 종을 또 한번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아, 저 이거 알아요. 이거 진짜 이쁜 종인데? 이거는 이제 나무에서 사는 트랩도어라는 이제 그 종류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리언 주얼입니다. 이 영명은. 여러분들 딱 보이시죠? 여기 있는 앤데 이게 밤마다 웃긴 게 이 종들이 나와서 여기서 이런 것들 뜯어요. 뜯어서 올라가서 자기 계속 짓. 거미줄로 짓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평수가 커져요.
아~ 한 평생 여기서 이제 이 집에서만 생활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점점 집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하얀 게 사실 집을 넓히려고 여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 여기 이제 또 뜯어서 넓히고 넓히고. 한번 볼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이쁘게 생겼어요. 진짜 이 우와. 야, 진짜 이쁘다. 얘도 네. 순환종인가봐요. 공격성이 거의 없죠. 성체 크기고요. 얘도 나이는 이제 제가 대략 추정되는 7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 어디 나라에서 살죠? 브라질. 어? 나 브라질 갔다 왔는데. 근데 이제 아마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보기가 어려운 게 나무로 은신을 하다 보니까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집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밤에 밖에 나가서 물을 먹고 불만 켜도 꼭 들어갑니다. 아, 이쁘게 나와요. 아, 진짜 이쁘다. 얘는 제가 알기로는 좀 고가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얘가 얘 새끼입니다. 아, 새끼예요? 새끼도 한번 봅시다. 새끼도 이쁜가? 새끼도 똑같이 생겼어요. 고정 발색으로.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 잘 키워서 보나에다가. 어? 아, 아닙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가져가실 거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셨지? 아, 영상에는 안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아, 작년에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직접 번식하신 거죠? 아, 직접 제가 번식한 거죠. 아, 손이 덜덜 떨리네요. 이거 제가 평생 잘 기르겠습니다. 아, 수컷이면 다시 데려올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보통 타란툴라는 수컷이 수명이 짧고 보통 이제 짝짓기를 위해서 많이 태어나 사마귀 같은 느낌이라. 보면은 키우는 입장에서 사실 소모품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수컷의 생명 자체가 잡아먹잖아요. 맞죠? 사마귀랑 타란툴라 비슷하잖아요. 맞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먹혀서 영양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요즘에 이제 부서들이 좀 먹히는 거 좀 안타까워서 많이 살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예, 늙은 지금 은퇴하는 친구들이 노년의 개체들이 많습니다. 아, 되게 오랫동안 기르신다는 거죠? 예. 아. 이것도 이제 암컷한테 물려서 죽을 뻔한 건데 제가 살려줬어요. 얘가 이게 할아버지 타란툴라라고 보시면 돼요. 수컷 완성체가 되면 다리가 다 길어지는데 이제 복부가 저렇게 가난하니까 배가 작아 밥을 안 먹어요. 그쵸. 죽음을 기다리는. 맞습니다. 이게 얘네들의 그냥 본능입니다. 얘가 아마 일렉트릭 블루인가? 일렉트릭 블루고요. 이것도 네. 재밌는 게 원래는 이제 왕성한 수컷 완성체 때는 정자망이라는 하얀 색깔 네. 원래 이제 정액을 보관하는 그런 거미줄을 많이 치는데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늙으면 이렇게. 아, 네.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삐. 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성지 왔는데 솔직히 타란툴라 이게 몇 개만 보고 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이쁜 타란툴라 몇 개만 보여주세요 했더니 여기 엄청 많이 꺼내주셨어요. 우와 우와, 얘 뭐예요? 다 핑크도 종류입니다. 요번에 이제 또 전에 아마 우리 정부루님이랑 영상 찍었을 때는 배일성 골리앗 같은 걸 아마 찍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번 테마는 제가 나무에서만 사는 정도로만 한번 맞춰봤어요. 제가 아는 거는 안틸레스 핑크토 가장 무난하고 이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리언 옐로우 밴디드, 브라질리언 옐로우 밴디드는 핑크토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바디색이 좀 카키색이고 여기에 네. 노란 색깔들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리언 옐로우 밴디드. 얘는 지금 블루그린 핑크톤. 아, 블루핑. 네. 오, 얘는 임신했네. 네, 짝짓기 했네요. 이렇게 배가 크면 사실 공격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얘네들이 그 여왕장수 말벌처럼 이제 여왕급이나 뭐 이렇게 몸을 자기가 보호해야 될 때는 반대로 공격을 더 안 해요. 공격하면은 상대방이 공격하는 거 알아서. 아, 맞습니다. 복부가 네. 굉장히 거미가 취약하기 때문에 임신체 때는 먹이도 사실 큰 먹이는 사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부가 다치면 새끼를 못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 위해서 자기 본능적으로 이제 약한 개체나 공격을 안 하는 그런 쪽으로 택하는 건데. 와, 불고핑 진짜 이쁘다. 예. 네. 이거는 그냥 안틸레스 핑크톤인데 이번에 탈피한 친구라서 아마 많이 유튜브에서 접할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좀 이쁘게 나와서 밥도 먹고. 얘는 이제 또 한번 보여드리는데 얘는 수리아나 핑크톤입니다. 우와, 얘는 그 식중식물에 그 약간 그 식중식물이 몸에 붙어있는 것처럼 털이 엄청 복실복실하네요. 하얀 가시털이라고 하는데 털이 많고 야생에서는 얘네가 엄청 크게 자라서 네. 배트 이터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왜냐면 배트 이터! 박쥐! 박쥐로 잡아먹는다. 핑크토 중에 가장 크게 자라는 아마조니카 마나우스. 브라질 마나우스 강 쪽에서 서식한다 그래서 가장 네. 크게 자라는 핑크토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들 제가 여러분들 이제 브라질이나 페루나 이제 마나우스인데 가면은 나무에 그냥 대놓고 붙어 있어요. 그런 애들이에요. 네, 와, 킹바분이라는 종입니다. 이 종 자체가 어그부츠를 신는 것처럼 뒷다리가 굉장히 두꺼운
야, 뒷다리가 두터운 보이시죠? 엄청 귀여워요. 그래서 거미 같은 느낌보다는 약간 뭔가 다른 동물들. 야, 여러분들 그 200여종 중에서 지금 한 10종류 정도밖에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렇게 특종감 이 타란툴라까지 보고 오늘 아 재미있었습니다. 설명도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 타란툴라 코리아 대표님 아 감사합니다. 절사모 매니저님 멍이멍이입니다. 저도 타란툴라를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란툴라 코리아 X 멍이멍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타란툴라에 관심이 많으시면 제 채널에도 꼭 놀러와 주세요. 아유, 그 많이 많이 놀러 가 주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영상에 제 영상도 아닙니다. 정부르님 영상에. 아, 또 역시 의리남.